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과연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실까 싶네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다들 들으시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실 듯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제 이야기를 가볍게 들려드리자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참 어렵게 낳으셨다고 하셨지요. 너무나 사랑하셨던 두 분이 만나셔서 아이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생각보다 찾아와 주질 않았고 옛날 분이셨던 제 친할머니는 삼시날미에 노여움을 샀다고 구슬하기도 했고 그보다 더 젊으셨던 외할머니는 미신을 믿는다며 흉을 보고 용하다는 한약을 지어 먹였지만 두분다 노고가 소용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음이었던지 결국 다 내려놓고 포기를 했을 때 제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딸이라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지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기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꼭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대단하게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사랑으로 풍족하게 클수 있었지요. 그렇게 언제까지나 늘 행복한 웃음꽃이 가득할 줄 알았던 저희 집안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막 진학했을 무렵이었을 때였어요. 돌이켜보면 그때는 참 어린 나이지만 그 당시에는 벌써 다큰것 같은 기분이 들어 부모님께 얘기를 했죠. 엄마, 아빠, 나 이제 고등학생이면 다 컸어. 방학 때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엄마, 아빠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알았지? 고등학생이면 아직 한창 공부할 때인데 무슨 아르바이트야, 아르바이트는. 잠자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때 해줘도 늦지 않아. 스스로도 훌쩍 커버린 느낌이 들어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이라며 부모님께 성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것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했죠. 그것을 들은 부모님은 공부나 열심히 하라며 한마디 하면서도 뒤에서는 기특하다는 듯 흐뭇해 하시는 게 느껴졌고 저는 그렇게 언제까지나 우리 가족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뭔가 야위어 가시고 몸이 피곤해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불안하고 엄마도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모르는 게 약이라며 병원을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간신히 아빠를 설득해 엄마가 병원을 모시고 갔고 큰 병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것저것 검사했건만 의사는 어두운 얼굴로 폐암 말기 진단을 했다더라고요. 현재에 비하면 당시 의학기술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폐암 말기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저 하루 이틀 아버지와 영원한 안녕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투병을 하시며 병상에 계시는 내내 그 곁을 지키며 많은 눈물을 쏟아냈지요. 울지 마라.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거야. 너의 아버지로 살아서 나는 행복했고 감사했다. 당장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으니 내 걱정 너무 하지 말아라.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식구들한테 낱말하듯 말할 수 있어? 안 돼. 난 절대로 아빠 못 보내니까 그런 줄 알아. 어떻게 해서든 용하다는 병원 찾아가면 꼭 고칠 수 있을 거야. 절대로 이렇게 못 보내. 아직 아버지를 보낼 수 없었고, 아버지가 없는 저희 집안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식구들이 살기를 바라니 용기를 갖고 삶의 의지를 다지셨고,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듬직하고 멋지던 아버지께서는 한없이 말라가셨고 예전의 모습을 점점 잃으셨지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제 손을 잡는 것도 힘겨워하시고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니 점점 아버지와의 영원한 안녕이 다가오고 있음을 짐작하게 되었지요.
혹시라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인사도 없이 가버리실까봐 불안해서 학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께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어머니는 냉랭하게 그러셨지요. 네 마음을 이해하지만 네 신분은 학생이야. 학교도 가고 네 할 일을 해야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언제까지 결석해가며 아버지 곁을 지킬 수는 없는 거야. 어머니의 단호함에 반박도 하지 못하고 저는 등교를 했지만 등교했을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았을 때 다급한 담임 선생님의 부름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얼른 가봐라.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전하는데 어머니께서 많이 우시더라. 어서 병원으로 가봐. 그 말을 듣고 미친 듯이 뛰었지요. 제발 조금만 버텨주라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아버지 딸로 살아서 행복했다고 이 말만 전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빌고 또 빌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하니 아버지는 겨우 눈을 뜨고 계셨고 제가 도착한 상태로 펑펑 우니 제 모습을 보고 나서야 희미한 미소를 남기시고 바로 눈을 감으셨지요. 언젠가 아버지가 떠나실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정말 아버지가 떠나시니 이 허전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곳곳에는 아버지의 흔적들이 가득했고 아직도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세상에 어머니와 저 이렇게 단둘이 남았다는 슬픔과 좌절감에 서로 끌어안고 며칠 내내 울고 또 울었지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내 다짐이라도 하신 듯 밥 한 술 뜨지 못하는 제게 밥상을 차려주시며 그러셨습니다. 먹자. 맛있게 먹고 힘내서 우리도 살자. 이제 우리 둘뿐이니깐 서로 의지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보자. 엄마가 살림만 하던 사람이라 부족한 게 참 많지만 걱정 말고 너는 공부만 해. 알겠지? 엄마가 너를 지킬 테니깐. 어머니의 굳은 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장으로 고등학생인 딸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지요. 제 어머니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온몸이 뻐근하고 통증이 심하신지 몸을 두들기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어머니를 발견하기도 했고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는 어머니를 보기도 했지요. 그런 어머니를 웃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이었지요.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저를 키우시는데 편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뭐 어려울까 싶었습니다. 최선은 다했지만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엉덩이가 무거운 것도 아니라서 그런지 대단한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에 대한 갈망과 계획 그리고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교수님 추천으로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인재 개발에 신경 쓰며 직원들에게 좋은 복지를 제공했으며 참으로 운이 좋게도 저는 또래보다 돈은 잘 벌게 되었지요.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돈이 없는 서름이 뭔지를 제대로 느껴봤기에 제게 돈은 참 귀하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서도 흥청망청 쓸 것이 아니라 알뜰살뜰 더 모으며 살았지요. 앞만 보고 달리며 돈을 벌고 모으고를 반복하다 결혼 정년기쯤 제 짝을 만났습니다. 우연찮게 대중교통을 타다가 계속 마주쳐서 인연이 되어 만났는데 처음 볼 때도 나이 좀 있다 생각이 들었지만 알고 보니 저와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더라고요. 만나다 보니 나이가 많다고 돈이 많거나 특출나게 재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많이 못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장가 가려고 이것저것 모아놨으니 당신은 몸만 내게 시집오면 돼. 나이 어린 신부 맞아가는데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이렇듯 다정하고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 적어도 이 사람이랑 살면 제가 다치지는 않겠구나 싶었지요. 꼭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과의 평생을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할 때 사실 놀랐던 부분이 생각보다 더 모은 돈이 없었지요. 미안해. 내가 급하게 쓸 돈들이 생겨서 지금 남아있는 돈이 500만 원 정도밖에 없어. 일단 내가 대출 최대한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월세 보증금은 해결될 테니까 우리 조금만 고생하자. 알았지?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이 마흔 앞두고 있는 사람이 모은 전 재산이 500만 원이라니 그만큼 나이도 들었는데 저보다 모은 돈이 없어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분명 연애할 때 들었던 것이 있는데 생각과는 다른 현실에 살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관은 없었지요. 어차피 제가 악착같이 모은 돈 덕분에 여유가 있고 넉넉했기에 은행의 힘을 살짝 빌려서 신혼집을 제가 사버렸습니다. 집을 산 후에 마음속에 그리던 인테리어로 싹 리모델링까지 마치고 나니 그야말로 꿈의 집이 완성되었지요. 다 꾸며진 아기자기한 신혼집에 가전가구들을 하나둘씩 넣기 시작했고 다 꾸며진 집에서 남편과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당신 닮은 예쁜 아이도 낳고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근데 당신같이 좋은 여자 만나 나만 행복해지니 혼자 남아있는 우리 엄마가 마음에 걸리긴 한다. 당신도 홀 친정 어머니 계시니 내 맘 이해하겠지? 나도 당신 맘 알지. 왜 어머님 맘에 안 걸리겠어. 그렇게 서로 곁에서 힘든 일, 기쁜 일 함께 울고 웃어주면서 그렇게 잘 살자.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어머님들도 더 많이 챙겨드리고 보살펴드리자. 저도 홀어머니가 계시듯 시댁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꼭 양가 어머님들께 잘하고 살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막상 집을 다 꾸며놓고 보니 걸어온 길들이 떠오르며 감정이 확 올라왔지요. 신혼이기에 가능했던 진심을 서로 전하며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요. 이게 결혼이라면 난 100번도 더 하겠다고 말할 정도였고 미혼 친구들에게 결혼을 하라며 부추길 정도로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맞벌이를 했지만 출퇴근 시간이 비슷했고 회사도 가까워서 늘 같이 출퇴근을 했지요. 거기다 저희 부부는 평화주의자라 대부분의 일들은 대화로 풀어가는 지혜가 있었지요. 큼직하게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고민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제게 유난히 쌀쌀맞게 대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우리 애기인 며느리 우리 아들에게 시집와줘서 고맙다 하며 저를 치켜올리며 진심으로 예뻐하시는 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눈빛과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지요. 그 낯선 모습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싶었습니다. 분명 저를 참 예뻐해 주시던 시어머니셨기에 자꾸 신경이 쓰이긴 했었던 찰나 느닷없이 저희 집 근처에 왔다며 들르겠다는 시어머니 연락이 왔고 얼떨결에 시어머니를 맡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셨던 시어머니께서는 한참 집을 둘러보셨고 남편이 시어머니 오셨다며 잠시 뭐라도 사가지고 오겠다고 집 앞 마트를 가며 자리를 비우자 제게 그러셨습니다. 예, 너는 참 좋겠다. 이렇게 좋은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이니? 가전제품도 다 최신형에 가구들도 좋은 것만 쓰고 이런 집에서 사는 기분은 어떠니? 난 평생 쥐구멍 같은 답답한 반지하 월세에서만 살아서 말이다. 아, 좋죠. 저도 힘들게 돈 벌어서
겨우 마련한 집이라 보람도 있고 좋아요. 곁에 남편이 있어서 더 좋고요. 저는 어머님께 애써 웃으며 주춤거리며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뭔가 꽁한 듯 눈치 없다는 듯 저를 보더니만 속내를 드러내더라고요. 남편 있어서 더 좋다고? 지금 너 나 남편 없다고 일부러 내 아들 갔다가 남편 있다고 유세더니? 그래, 나도 너처럼 남편도 있고 이런 좋은 집에서 살아봤으면 아주 소원이 없겠구나. 든든한 남편 품에서 살지. 너는 걱정거리가 없지? 세상이 그냥 다 아름답고 쉽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러시는 건지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말에 많이 놀랐지요.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우물쭈물거렸습니다. 저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혹시라도 제가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릴 정도로 잘못한 것이 있나 싶어서 걱정을 했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말에 대답조차 해주지 않으셨고 쭉 비아냥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끝도 없이 말끝마다 넌 참 좋겠다며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의 공격적인 태도를 다소 받아들이기 힘들었지요. 그러나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분위기가 삭막해질까 싶어서 어색하지만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고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너무나 궁금했지요. 웃긴 건 남편이 마트에서 돌아오자 시어머니 행동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기, 손 야무진 거 봐라. 세상에 살림도 이렇게 잘했구나. 손도 빠르고. 아까 집 구경하면서 보니까 집안에 먼지 하나 안 보이던데 일 다니면서 이렇게 살림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대단하다 대단해. 남편 앞에서는 미소를 보이시며 저를 칭찬하기 바쁘셨지요. 딱 여기서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지인들이 말하던 시월드가 이거구나 싶었지요.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티를 낼 수 없으니 최대한 웃으며 시어머니께 식사 대접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에게 살짝 말해볼까 고민도 했지만 긁어부스럼을 벌써부터 만드는 것은 좋지 않겠다 판단하여 굳이 말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를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적당히 거리를 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외롭고 쓸쓸하다며 자꾸만 주말 저녁마다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지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니라서 못 간다고 할 수도 없었기에 주말 저녁마다 거의 매주 시댁으로 가서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시댁에 가서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며 잠시 나갔습니다. 또 단둘이 남게 되니 순간 당황스러웠지요. 설마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싶었는데 다행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설거지를 빠르게 했습니다. 남편은 밑에서 기다린다며 내려오라는 연락을 했고 설거지도 다 했겠다 서둘러 집에 가기 위해 시어머니께 인사를 하려고 방문 앞으로 갔지요. 그런데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는데 들어보니 듣기에도 험악하고 따가운 제 욕을 아주 살벌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쟤는 솔직히 팔자 좋은 거지. 내가 시집살이를 시키기라니 뭘 하니. 지가 무슨 공주인 줄 알고 사는데 아주 눈꼴 시려서 파줄 수가 없다니까. 꼴랑 집 한 채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얼마나 내 앞에서 유세를 떠는지.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내 아들 보고 싶어서 주말에 부르는 거지. 쟤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꼭 같이 오더라. 눈치도 없지. 내 아들 데려간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시처럼 살살거리면서 어머님 하는 것도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 솔직히 시어머니의 그 통화를 들으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지요. 한참을 문 앞에 서서 제 욕을 시원하게 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화도 나고 마음이 안 좋았지만 모른 척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수밖에는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내내 곱씹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고 싶긴 했지만 예민한 문제인지라 고민을 했는데 슬쩍 얘기를 한번 해보니 남편도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기에 관두기로 했습니다. 우리 엄마 불쌍한 분이셔. 아버지와 이혼하고 나 하나만 바라보시던 분인데 내가 없으니 허전하실 만도 할 거야. 그런 어머님, 당신이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주면 안 돼? 이렇게 나한테 뒤에서 말할 게 아니라 어머님 한번 근사한데 데려가서 얘기를 한번 속 시원히 해봐. 홀로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를 싫어하신다면 좋아하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지요. 남편의 말도 있었고 마침 다가오는 시어머니 생신도 있었으니 이때 점수를 제대로 따보자 싶었습니다. 결혼 후 첫 생신이기도 했고 시어머니께서 원래 주변에 자랑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니 자랑하실 수 있게끔 챙겨드리자 싶었지요. 생일상도 다 직접 차리고 명품 가방에 용돈까지 챙겨드리면 그야말로 완벽한 생신이겠지 싶었습니다. 물론 첫 생신 때부터 이렇게 과하면 그 다음은 어쩌지 싶었지만 우선 첫 생신이라는 특별함이 있으니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지요. 그러나 하필 그때 너무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짜 하필 회사에서 지방 출장 2박 3일이 잡혀버렸고 제가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시어머니 생신과 겹치는 출장 일정에 막막했습니다. 분명 생신 당일에 챙겨드리지 않으면 말이 나올 게 뻔했지요. 많은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출장 가기 전날에 미리 생신을 챙겨드렸습니다. 진수성찬이 따로 없을 정도로 생신상을 거하게 차렸고 비싼 명품 가방에 넉넉한 용돈까지 아쉬움 없이 챙겨드렸지요. 시어머니 지인분들도 몇 분 오셔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 제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셨지요.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상이었습니다. 상을 다 치우고 성공리의 생신을 챙겨드렸다는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출장을 다녀왔지요. 출장을 간 내내 너무나 힘들어서 녹초가 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소파에 떡하니 시어머니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보자마자 너무 놀랐지요. 뭐 귀신 봤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열받아서 쫓아왔다. 너 내가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오냐오냐 해주니 만만하지? 어? 그러니 결혼 후 맞이하는 시어머니 첫 생신을 이따위로 챙기는 거 아니겠어? 아, 네가 뭐 회사에서 그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시어머니 첫 생신날에 출장을 가고 있어? 괘씸해서 말이 안 나오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면 그만이지 싶어서 냅뒀는데 너는 앞으로 내가 옆에서 똑바로 가르쳐야겠다. 두고 보자 너. 시어머니는 본인 말만 실컷 내뱉고 그대로 가버리셨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지요. 어머님 잠깐만요 하고 급하게 쫓아나갔지만 뿌리치셨습니다. 솔직히 할 만큼 했고 출장을 다녀와서 너무나 힘들었기에 쉬고 싶었지요. 그럼에도 시어머니께 계속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안 되었고 도저히 이건 아니지 싶어 시댁으로 몇 번이고 찾아갔습니다. 분명 집안에 사람 소리가 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지요. 어머님, 첫 생신 신경 못 써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절대 어머님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너무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러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외쳐도 무응답이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지낸 지 한 달이 되었고 저도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을 했지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 당신 연락은 받으시면 당신이 중간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던가 뭔가를 해줘야지 벌써 한 달 동안 이러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나는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그냥 냅둬. 뭐하러 집까지 찾아가서 고생을 해. 마음 풀리시면 알아서 연락 받아주실 건데 당연히 계속 그러니까 일부러 더 저러시는 거지. 그리고 원래 이런 일에 내가 나서면 일이 더 커진다고 했어. 그러니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하지 마. 그래도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내니 사람인지라 저도 지쳤고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일주일간 지방 출장을 갈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속 편하고 좋았지요. 남편에게 미리 출장이 잡혔다고 말을 하고 저는 일주일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일을 하러 간 것이고 힘들고 바빴지만 너무 고된 한 달을 보내서 그런지 그 일주일이 오히려 천국처럼 느껴졌지요. 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건 무슨 꿈인지 또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번과 똑같은 상황에 순간 놀랐는데 어? 이게 대체 뭔가요?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 집에 있던 짐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지요. 이미 짐 정리도 저희 신혼집 안에서 어느 정도 한 상태였고 안방은 이미 제 짐을 모두 뺀 후 그 자리에 시어머님 짐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 옷가지들이나 물건들은 건넌방에 있었더랬죠. 여기가 저희 집인지 시댁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남편이 건넌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이어 들은 말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놀랐지? 당신 출장 중에 바쁘니까 그냥 따로 말 안 했어. 원래 옛날에는 시집 오면 합가해서 시어머니 어깨 너머로 살림 배우고 그랬잖아. 어머니도 당신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가 봐. 계약 기간 이번에 다 된 김에 당분간 같이 살자고 집 다 빼고 들어오셨어. 한 달 동안 마음고생 심했는데 이참에 같이 살면서 친해지면 더 좋지 않겠어? 이게 웬 멍멍이 같은 소리인가요? 지금 그럼 남편의 말은 합가하자는 소리였던가요? 제게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이요? 거기다가 지금 신혼집인 제 안방을 떡하고 차지하는 모양새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막말로 남편이 이 집 파는데 500만 원 보탠 게 전부인데 그걸 가지고 지분이 있다 해서 시어머니를 제멋대로 안방으로 모신 건지 순간 황당함에 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런 중대한 사항을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할 수가 있어? 지금 여기가 당신 혼자 사는 집이야? 어깨 너머로 배우긴 뭘 배워? 당장 우리 방에서 어머님 짐 빼. 어머니, 저거 정리하시는데 하루 종일 걸리셨는데 어떻게 짐을 빼? 당신 친정엄마라도 이랬겠어? 우리 그러지 말자. 결혼하면서 양가 부모님들 서로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이건 도리가 아니지. 도리? 지금 도리를 따졌어? 우리 엄마는 이렇게 무식하고 비상식적인 일은 버리지 않아. 내가 참다 참다 이기라는 건데 진짜 어머님 이건 아니신 것 같아. 뭐? 무식? 비상식? 너 지금 그게 내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야?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에 황당해서 언성을 높이며 다퉜습니다. 연애와 결혼을 합쳐서 처음으로 소리치며 싸운 날이었지요. 서운하다 못해 황당함을 넘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출장 간 일주일 사이에 시어머니가 신혼집으로 들어와서 떡하니 안방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는데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간 남편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만이었는데 이런 문제에는 앞장섰다는 게 어쩌면 더 열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참 그렇게 다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노크도 없이 방문을 활짝 열어버리셨지요.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굴 잡는 거야?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거냐? 내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내 아들을 이렇게 잡들이하면 평소에는 도대체 얼마나 잡들이를 했다는 소리야? 이럴 줄 알아서 내가 들어왔지. 못 배워먹은 게. 어른 계시는 집에서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도대체 너란 애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뜯어 고쳐야 할지 막막하기 짝이 없구나. 내 아들 그만 잡고 밥이나 차려.
라고 남편과 함께 나가며 언제 그랬냐는 듯 TV를 보며 깔깔대고 있는데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주 대단한 똥을 밟았다는 것을요. 행복하고자 한 결혼이었는데 저 똥모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제 속이 울컥거리는 것을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네요. 당장 맘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고 싶었었는데 사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당시에는 그런 용기가 잘 나질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일단 저 똥모자를 어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며 건넌방에서 밤새우며 출근 준비를 했고 그것들 꼴보기 싫어서 일단은 재빨리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에 오니 설거지 거리가 한가득 있으며 집안은 있는 대로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이런데 살림을 배우긴 무슨 살림을 배우나요? 딱 보니 시어머니 깔끔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신지라 본인 몸조차 씻지 않는 것은 기본이요. 청소는커녕 깔끔하게 해놓은 제 집을 그야말로 돼지우리를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런 주제에 시어머니랍시고 참으로 뻔스럽게 흉내를 내며 칼같이 시어머니의 부르령이 떨어졌지요. 네가 거북이냐? 여태 안 오고 뭐하냐 도대체? 배고파 죽겠으니까 빨리 뛰쳐와서 밥 차려. 저 지금 바빠서 다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자 이 자리가 불편해 나가려던 저를 붙잡고 제 얼굴에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던지며 눈을 부릅뜨더라고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다 하고 나가. 너 내가 웃음나 본데 이러면 너 결혼생활 제대로 못하는 수가 있어. 너 나처럼 이혼녀 한번 제대로 만들어줘봐. 네가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아무리 요새 이혼이 흔하다는 세상이지만 직접 피부로 와닿으면 아주 느낌이 다를걸?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저만 이혼녀 되나요? 아드님 이혼남 만드는 건 안 두려우시고요. 내 아들 남자잖아. 남자는 이웃남이건 상관없이 애도 없겠다. 너보다 더 잘난 여자에게 참가될 수 있는 거 모르냐? 어머님, 현실 좀 똑바로 보세요. 저는 나이라도 어리지. 솔직히 말해서 남편 돈도 없고 그렇다고 능력도 많이 없는데 이혼해서 좋은데 세장가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머님 같은 분 시어머니 모시면서 남편하고 결혼할 여자 대한민국에서 없을 것 같은데요? 뭐야? 아주 네가 본색을 가감없이 드러내는구나. 고맙다 아주. 내가 제대로 증거자료로 쓰겠어. 그러자 시어머니 어이없게도 흥코웃음을 치며 제가 한 얘기를 찍은 듯 역으로 동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걸 갑자기 제 회사랑 친정부모님께 보내겠다는 겁니다. 네 회사랑 친정부모님께 싹 부릴 거다. 남편 무시하고 시애미한테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게 대하는 너의 실체를 보고 회사에선 뭘 할까? 네 친정엄마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여러모로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안 그럼 아주 회사까지 찾아가 머리채를 흔들어 놓고 멍멍이 망신을 줄 테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기에 저는 그 부분에서 덜컥 겁이 났고 제 행동은 사실 떳떳하긴 했지만 회사란 곳은 아무래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구설수에 오르면 난감해지는 것은 사실이기에 억지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단치도 않는 동영상으로 저를 제압하려는 시어머니가 미웠고 일단은 시어머니 말을 듣기로 했어요. 원하는 대로 퇴근 후에 외투도 제대로 못 벗고 저녁 밥상을 차렸고 이어 난장판이 된 집안을 치워야 했습니다. 밀린 빨래를 하는 제 뒤를 쫓아온 시어머니는 제 손을 탁 치시더니 모든 옷들 전부 손빨래를 하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참견을 하시며 과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는 회사 점심에 그나마 먹는 그 한 끼 말고는 집에서 밥 한 숟가락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지요. 제대로 앉아있을 시간도 없는데 여유롭게 밥을 넘길 시간은 제게 사치였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마치고 씻고 겨우 잠들어봤자 또 아침을 차려야 했기에 숙면을 취하지 못했지요. 고작 하루에 서너 시간을 자면서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내내 두 모자는 하하호호거리며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맥주를 마시며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냈지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정신도 없었지만 몸이 정말 힘들고 아팠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남편에게 말을 했지요. 이러다 정말 나 죽을 것 같아. 어머님 지금 저렇게 하시는 거 그냥 나 괴롭히시는 거잖아. 당신도 그거 뻔히 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옆에서 같이 즐기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 좀 도와줘. 못 버틸 것 같아. 남편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건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호소를 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남편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을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애초에 당신 제대로 딱 살림 알려주고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자꾸 고부갈등에 나를 끼어들게 하지 마. 당신도 어머님께 말했다시피 나 능력 없어서 당신 못 구해줘.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장모님이 그러셨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았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참아. 별 수 있겠냐? 제가 남편 능력 없다 말한 것을 동영상으로 봤던지 남편은 저와 눈도 안 마주치며 건성으로 비아냥대며 말했고 앞으로도 본인은 역지 말고 상관없으니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너무 지쳐서 힘도 없고 화가 나지도 않았는데 막상 남편과 대화를 하고 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었지요. 도저히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연히 이 신혼집은 제 집이었고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한번 똑같이 해줘야겠다 싶었지요. 여태껏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친정어머니께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일단 제가 살기 위해 유일한 제 편에게 찾아가서 제가 먼저 모든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에서 잊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 저 또한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이지요. 친정어머니께서는 모든 걸 들으시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다니? 너는 그걸 왜 여태 참고 살았어? 이서방 내 이놈도 내가 가만두나 봐라. 앞장서! 당장 쫓아가게. 어우, 엄마 걱정시켜주고 싶지 않아서 참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나 직장 못 다니게 하려고 작정을 했던지 일부러 시비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더라고. 우리 회사 내가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는데 사적인 일로 구설수에 오르면 나 소개시켜준 교수님도 난감해지시고 나도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 아무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줄 테니까 어디 감히 시덥지 않은 늙은 아들 앞세워 내 딸을 힘들게 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넌 엄마만 믿어. 친정어머니는 잔뜩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향하셨지요. 갑작스러운 친정어머니의 등장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당혹스러움을 무시한 채 친정어머니는 짐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지요. 사부인 잘 지내셨죠? 우리 모두 한 집에서 살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네요. 아니, 글쎄 집 이사를 해야 하는데 3개월이 붕 떠버려서 3개월만 여기서 지내려고요. 아, 어차피 사부인도 계시는데 저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이서방은 뭐하고 서 있나? 지금 딱 저녁 시간인데 저녁 안 차리나? 설마 우리 애가 밥상 차리고 살림하고 돈도 벌고 다 하는 건 아니지? 친정어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장모님. 얼른 저녁 차리겠습니다. 그 오실 줄 몰라서 미리 못 차렸어요. 죄송해요. 남편은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을 차렸고 시어머니는 기가 찬 듯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만만치 않았던 것은 시어머니 짐을 보란 듯 반 빼고 저희 엄마 짐을 넣어놓더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하듯 빼서 황당한 시어머니가 엄마를 말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멀쩡히 있는 제 짐을 왜 빼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다른 방 쓰세요. 난 밤에 화장실 자주 가서 방 안에 화장실 없으면 안 돼서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요. 요실금 때문에 화장실 많이 갈 수밖에 없으니 저도 안방을 써야겠습니다. 사부인도 제 딸 옷장 마음대로 빼낸 것 같아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저도 그랬습니다. 괜찮으시죠, 사부인? 뭐해요?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세상에,
며느리 네 가지 없는 게 누굴 닮아서였나 했더니만 늙은 사위 어린 여자한테 장가오며 딸랑 500만 원만 보탠 뻔뻔함은 누굴 닮아서였나 싶더니 여기 내 딸 이름으로 산 집이지만 거진 제가 다 보태준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부인은 사위와 함께 500만 원 지분이 있다면 난 여기 억은 넘게 들어갔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싫으시면 누군가 나가시는 수밖에 없겠지요. 안 그래요? 순간 그 얘기를 듣고서 시어머니 얼굴 표정이 딱 굳어지더니 이를 갈며 자리를 피했고 친정엄마는 피식 웃음을 지으며 보란 듯 마저 시어머니 짐을 빼고 본인 집을 넣으며 침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유순한 분이신 줄 알았더니 저런 깡도 있으시고 뭔가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불편한 동거의 시작은 제게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남편이 차려준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려는데 딱 친정어머니가 막으셨고 남편에게 모두 뒷정리까지 시켰지요. 여자만 주방에 들어가란 법 있나? 딱 보니 사부인 온우에 우리 딸이 전부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나도 왔으니 당분간 자네가 한 다음 때 되면 돌아가면서 하게나 뭐든지 공평해야지 일이 안 생기는 법일세. 그걸 시어머니께서는 노려보고만 계셨는데 어찌나 눈길이 무섭던지 엄마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저를 그 자리에서 당겨 나오게 하더라고요. 괜시리 눈치가 보였던 저는 이어 손빨래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가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또 그걸 본 친정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그 많은 빨랫감을 손빨래를 하려고? 세탁기 놔두고 그게 무슨 미련한 짓이야. 얼른 세탁기에다 넣고 세탁소에 맡길 것은 빼고 해라. 아우 진짜 너 때문에 답답해서 못 산다. 아니 그게... 어머니가 세탁기 말고 손빨래로 해야지 잘 지워진다고 하셔서 그렇게 시어머니가 원하셔 어쩔 수 없다고 실토하니 시어머니는 급히 뛰쳐와 해명을 하셨습니다. 어머 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꼭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다고 알려준 거지. 세탁기에 옷을 빼면 옷이 망가지거든. 그래서 귀찮아도 손빨래를 해주는 게 좋아서 살림의 지혜를 나눠준 건데 그렇게 말하니 너무 서운하네. 사부인 오해하시겠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깍듯하게 친정어머니에게 살살거리기 시작했고 기선제압에 성공한 친정엄마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돈 갖고 말이죠. 뜻밖의 그들은 깨갱하며 하지도 않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저는 시어머니께서 청소를 하는 걸 이날 처음 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친정엄마를 쏘아보고 있었지만 나가야 할 누군가가 되지 않기 위해 속으로 이를 갈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났고 저는 간만에 두 발 쭉 펴고 잠다운 잠을 잤습니다. 남편이 얘기 좀 하자며 계속 제 방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굳게 잠근 후 상종도 하질 않았지요. 다음날 이른 오전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밥상을 차리려는데 친정어머니가 들어가 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서방 깨울 테니깐 넌 더 자라. 네가 집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서름을 당해야 돼? 지분으로 따진다면 여긴 시댁이 아니라 친정이나 다름없다. 내가 아주 이 서방 너한테 힘들게 한 만큼 처가살이가 뭔지 제대로 알려줄 테니 넌 잠자코 있어? 엄마 괜찮겠어? 남편은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 보통 독하신 분 아닌데 엄마한테 괜히 해코지할까봐 불안한데? 됐어. 딱 봐도 별 볼 일 없어 배는 게 저런 것들 엄마가 그 누구보다 잘 알아. 능력 있으면 어디 해코지 한번 해보라 그러지? 저런 건 해코지할 배짱도 못 되는 인간들이야. 나도 살 만큼 살았고 그 옆편 내 머리 쓰는 거 내 눈에는 다 보이니 걱정 마. 그 옆편 내 상대하긴 아주 식은 죽 먹기니까. 그렇게 저는 자신만만한 엄마 찬스를 써서 오랜만에 두 시간이나 더 푹 자고 일어나서 나와보니 남편이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는지 시어머니께서 투덜거리며 돕고 계셨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 식은 죽 먹기인 건지 대체 뭐라고 그들을 쥐었다 흔드신 건지 시어머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하셨습니다. 숨구멍 하나 없이
딱 남편을 공격했고 남편은 찍소리도 못했지요. 자네는 여태 청소 한번 제대로 안 해본 티가 너무 나네. 내 딸 데려다 얼마나 고생을 시키며 산 거야? 누가 걸레질을 그딴 식으로 하나? 그 나이 먹고 걸레질 하나 똑바로 못하는 사내가 사내인가? 똑같이 돈 벌고 힘든데 자네가 뭐 잘났다고 어머니 뒤에 숨어서 내 딸을 부려먹나? 앞으로는 똑같이 하고 살게. 똑같이.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에게 대놓고 말씀하시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언젠가 난리치시겠지 지켜보고 있었지요. 결코 조용히 넘어가실 양반이 아니셨으니 말입니다. 허나 분명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실 때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서 오히려 불안했는데 친정엄마는 상쾌한 듯 룰루랄라 하며 시어머니가 해준 밥 먹고 청소하는 데서 지내며 요새 살맛 난다고 까르르 웃으며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저런 면이 있는 줄 몰랐는데 엄마의 화색 도는 얼굴에 저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지긴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친정엄마에게 말하는 거였는데 요란스러운 기싸움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러다 마침 시어머니께서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엄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너희한테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집 구하고 있거든?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고 사부인도 계시는데 나라도 얼른 나가야 너희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서둘러서 알아보고 있다. 오늘 보니까 괜찮은 집이 있어서 내일 한 번 더 보고 결정하려고 해. 어머 왜요? 좀 더 있다가 가시지. 햇빛도 잘 안 드는 반지하보다는 예쁘게 인테리어한 우리 아파트가 훨배 낫죠. 사부인도 그래서 안방 차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요새 사부인이 집안일을 잘해주신 덕분에 저희 딸과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 딸 동영상 잘 갖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요새 제가 살이 피둥피둥 오를 정도로 살만 나요. 아뇨, 됐습니다. 참, 사부인, 저도 곱게 나가게 됐으니 이젠 사부인도 애들 살게 나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말로 우리 아들 그렇게 부려먹었는데 나이 들어서 빼짝 마르니 제 맘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애들 아직 신혼이고 이제 애도 가져야 하는데 사부인도 이제 댁에 가셔야죠. 전 더 이따 갈 건데요. 사부인 나가면 이제 우리 딸이랑 안방에서 같이 자려고요. 간만에 딸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데 제가 왜 그래야 돼요? 막말로 여기 우리 딸 집인데 500만 원만 보탠 사부인과 입장이 다르죠 저는. 그러지 말고요 사부인. 사부인 무슨 뜻인지 뻔히 알겠으니까 이제 내 아들 그만 잡고 돌아가시라고요. 정말 애들이 이혼하길 바라세요? 사부인께서 먼저 내 딸 이혼녀 딱지 만들겠다고 했다면서요. 난 우리 딸 자신 있어요. 능력 없고 500만 원만 갖고 장가온 늙은 이서방보다 더 멋지고 괜찮은 남자랑 결혼시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나갈 이유는 없다고 보네요. 아, 사부인! 제가 잘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미안하다고요. 이렇게까지 사과드리는데 꼭 그렇게 500만 원 운운하며 내 아들 깎아내려야겠냐고요. 이젠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렇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며 거듭나가시겠다는 의견을 밝히셨고 저는 시어머니의 출가 소식은 눈물나게 반가웠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나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친정엄마는 별것도 아니라는 얼굴로 저를 보며 사악하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시어머니는 정말 서둘러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만족했지만 저희 엄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쫓아오라고 하셨지요. 우리 딸 그동안 맘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갚아줘야지 다신 기어오를 생각을 안 하지. 가짜는 것들이 여자만 산다고 우리 모녀를 야빠? 내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야. 시어머니가 초대도 하지 않는 강제 집들이를 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어머니까지 등장하니 시어머니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지요. 소파에 제 안방처럼 앉고
여기저기 훑어보며 피식 웃는 친정엄마를 보고는 시어머니는 움찔거렸고 가란 말도 못하고 오란 말도 못하던 시어머니가 어정쩡하게 어쩔 줄 몰라하고 있자 어머니는 남편에게 미리 준비한 이삿떡 한 마를 떡하니 앞에다 내려놓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오셨는데 정신없으실 것 같아서요. 이번엔 반지하도 아니고 2층 집에 햇빛 잘 들고 좋네요. 여기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웃들에게 돌릴 이삿떡 제가 맞춰드렸습니다. 사부인, 우리 곱게 늙자고요. 애들끼리 좋아서 한 결혼이니 둘이 잘 살게 둬야지 다 늙은 저희가 애들 인생에 끼어들면 쓰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서방, 자네 똑똑히 들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외벌이도 아닌 맞벌이하는 아내를 두고 사지 멀쩡하고 건장한 자네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살림을 하네? 그건 돕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하면서 사는 거야. 알아들어? 딱 마지막 경고고 이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그땐 내 딸 데려갈 겁니다. 친정엄마는 딱 저렇게 말씀하시고 제 손을 잡고 나가셨지요. 솔직히 이번 일로 어머니께 너무 감동했고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엄마 고마워. 이 나이 먹고도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하네. 엄마 덕분에 좋게 해결할 수 있었어. 앞으로는 이서방이랑 잘 조율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줄게. 걱정하지 마. 여차하면 그냥 이혼하고 나와버려. 능력 없는 쫌생이 같은 사위보다 멋진 능력 있는 사위 보고 싶다 엄마도. 에이, 그래도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래.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나도 이서방한테 이번 일로 실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속까지 나쁜 사람도 아니고 반성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막말로 나이 많고 전 재산 500만원 뿐이고 그런 이상한 엄마까지 있는 사람 대한민국 어떤 여자가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그래도 결혼했는데 그나마 착한 마음씨 보고 살아야지. 눈이 아주 땅바닥에 달려가지고서는 네 결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저 옆에 내 또 허튼 짓거리하면 당장 엄마한테 말해야 돼.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 있는데 엄마가 널 어떻게 얻었는데 너 평생 지키기로 돌아가신 네 아빠랑 약속했어. 너 누구보다 귀한 우리 딸이고 절대로 저런 여자한테 저런 대접 받으며 살아갈 아이 아니야.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이번엔 싱겁게 끝났지만 아주 내가 준비한 필살기가 많아 정말. 엄마는 씩씩대면서 얘기를 했고 저는 그런 엄마를 살포시 안아주며 울컥 감정이 올라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내 편은 핏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좋은 일이었지요. 그 이후에는 집안의 평화가 찾아왔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집안일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도 내심 제게 미안했는지 대놓고 미안하다고는 안 했지만 비슷하게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늘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살았던 저였지만 출가 외인이 된 지금도 이 나이를 먹고도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 순간이었지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걸 딱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주신 것에 대해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려고 해요. 저도 지금 자식 둘을 낳고 살지만 애써 키운다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 발톱의 때만큼도 못 미치고 있는데 언젠가 저도 저희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되어 자식들을 제 손으로 지킬 수 있게 되겠죠?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